박서진 가수님의 해남 미남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철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비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드레스 코드를 해남이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해남 고구마 잘 이용하는 거 어떻게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진아야 들려드리고 이번에는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이 나왔습니다. 노래 제목은 꿀팁이고요. 꿀팁을 부를 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꿀팁을 한번 외치면 여러분이 꿀팁을 한번 더 외쳐주시고 제가 한번 더 꿀팁을 외치면 그러면 한번 더 꿀팁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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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꿀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꿀팁이 더더욱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곡은 비가 오니까 잔잔한 곡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벌써 2, 3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예신에서 불렀던 노래. 아니 누나 고마워요. 에서 불렀던 노래 붉은 잎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중간중간에 왜 웃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 무대 위가 물바다가 있어가지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구두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현장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노래하면서 특이한 점을 찾았어요. 우리 누나들이 어디서 빵만 하는지 미리 비해서 빵만 안 켜주면 안 했는데 이 신나는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곡 들려드린 것보다는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 들려드린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비오는 날 런칭하도록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시는 만큼 안전자리 성동 마시고 흔들어 주시고 두 손을 좀 앞으로 붙여주시고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 정말 준비되셨어? 네! Let's go!